전진통일당이 새누리당에 먹혔다고? 헐, 박근혜 대통령만 되기를 돕겠다. 그 선언하며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전진통일당 이인재 대표. 그는 정치권의 방랑자다. 벌써 13번째 당명을 가진 남자다. 그런데도 6번이나 국회의원을 하며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 과거 이회창, 김대중과 삼자구도를 이뤄 이회창의 표를 빼앗은 경험이 있고 수많은 선거를 치러냈으니 탁후보 좀 든든하겠는데, 바로 어제 전진통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겨 다시 이인재 국회의원 만나보자. 네, 새누리당과 전격 합당한 선진통일당의 이인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또 11일이 겹쳐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걸 예.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다 예. 또 정수장학회 관련해가지고 예. 반론이 또 제기돼서 오늘 그 반론 예. 시간을 또 가져야 돼가지고 오늘 저도 잘 주빈, 들었습니다. 네, 주빈 우리 주빈께서 예. 오셨는데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소감이 예. 어떻습니까?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예. 잘했단 판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많이 고민하고 예. 예, 또 우리 뭐 민심하고 당심을 잘 받아들여서 결정했기 때문에 네. 뭐 저희들 앞으로 더 국민들한테 네. 저희들 그 충정을 잘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박근혜 대표가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해 주기를 바라시던가요? 예,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런 아,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요. 네. 이제 합당 절차가 법적으로도 아직 마무리가 좀 덜 돼 있고 네. 앞으로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잘 해야죠. 예. 네. 예. 어떤 일을 할 생각이십니까? 백의 종군하자. 예, 우선 뭐 우리 이제 선진 통일당의 당력을 잘 활용하고 네. 또 제가 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건강한 정권을 네. 만들어 주십사 하고 이제 호소를 하고 다니려고 합니다. 네. 네. 건강은 하십니까, 참? 뭐 저는 건강합니다. 근데 정말 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늙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에 청와대 출입하고 2002년도 예. 때 그때 제가 사실 겸상을 해서 저기 식사를 한 게 처음 예. 개인적으로 만난 예. 건 처음인데 그때랑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십몇 년이 지났는데. 뭐 건강합니다. 아, 건강하십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네. 마음고생 예. 많이 하셨는데 새누리당에 와서 그 친정 식구들 그때 나 이인재랑 같이 있던 그 친정 식구들 아직 몇 분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 하나도 없습니까? 뭐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도. 지금도 예, 많이 계시죠. 새누리당에 예, 있습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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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불사조라는 이름도 갖고 계시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몇 선이시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은 6선이고 국회의원 예, 6선이고요. 민선 경기 도지사를 한번 했고요. 아 예. 6선에 요것만 해도 46에 24, 24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경기도지사 했죠. 예, 제가 88년부터 했으니까 네. 이제 24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장관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 장관. 예, 장관 한지 뭐 20년이 다 돼갑니다. 네. 예. 내가 이 각 그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 여러 가지 그 부처들이 많은데 그래도 전공이 있거든요. 어느 대통령이든. 예, 예, 예. 우리 이인재 대표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가장 그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기획재정부 뭐, 있고 노동부 장관 예. 하셨겠지만 또 다른 데 아무래도 이제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네. 이런 분야는 저 나름대로 이 예,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치 말하자면 경제라든지 교육, 문화, 노동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잘 예,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은 이제 그런 이 기반을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대통령이 뭐 그 복잡한 또 변화무쌍한 경제, 교육, 문화 이런 데 간섭하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생각고 열동가요? 예, 그거 가지고 예. 뭐 난리고요. 예. 또 우리도 독도랑 또 일본하고 안 좋고요. 예, 예. 이런 지정학적 지금 위치의 상황을 보면서 이쪽에 그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이 있으시니까 예.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제일 그 긴박한 이슈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선 쟁점이 떠오르질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 동북아에서 갑자기 중국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국가주의가 이제 팽창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네. 중국은 이제 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가 경제 규모는 뭐 미국 다음으로 네. 세계 두 번째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 억눌려 있던 이 말하자면 국가 자부심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주의가 이제 일어서고 있고요. 그래 뭐 다른 나라에서 이제 패권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한 15년 이상 지금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네. 과거에 뭐 확고하게 미국 다음에 그 중심 국가였던 위상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억눌린 이런 그 국민들 마음이 말하자면 국가주의로 우경화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험하죠. 사실은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뭐 긴장 국면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에 이제 이것이 계속 움직이면서 네. 우리 한반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텐데요. 저는 이거 뚫고 나가는 제일 우선 가까이에 있는 해법은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뭐 우리 국력을 키우는 겁니다. 네. 영토라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저 뭐 만주니 뭐 저 저런 데가 다 옛날에 우리 고구려 고조선 영토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영토라는 것은 국가의 힘에 의해서 네. 국제 질서로 이렇게 굳어진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독도라든지 이어도라든지 우리 영토를 지키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 국력이죠. 예. 네. 중요한 얘기신 것 예. 같아요. 네.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괜히 여기서 중국 편을 두고 여기서 일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 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죠. 예. 미국이 또 우리한테 항상 잘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뭐 우리에게 영토적인 예. 야망은 전혀 없는 나라니까요. 아, 그렇죠. 영토적인 예. 야망은 예. 없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자,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는 예. 야비라고 하셨습니다. 뭐 지금 선진통일당하고 그러면은 저기 새누리당하고 예. 이거 합당은 야비라고 또 저쪽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선진통일당하고 새누리당은 큰 틀에서 보면 그 당의 노선이나 가치 이런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은 차이가 있지만은 하여튼 이번에 건강한 정권 이런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두 당이 연합을 하는데 그 방법을 합당으로 선택한 거 이거는 자연스러운 정치 행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쪽은 네.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몰려 있는 그 에너지 네. 그것 때문에 안철수 후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 지지 네. 그거는 말하자면 기성 정당 정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국민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분하고 말하자면 그 기성 정당 정치를 반대하는 그 틀 안에 있는 민주통합당인가요? 거기하고 네. 이렇게 그냥 오직 이 새누리를 꺾고 정권을 잡자 이런 목적 하나를 가지고 그냥 뭐 어떤 숫자 노름으로 해서 하든 뭐를 하든 단일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발전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네. 그런 그 무원칙한 네. 행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진통일과 새누리는 원래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보수의 예. 그죠? 네 그런 집단인데 이쪽 둘은 그냥 저쪽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합치자 하는 그리고 그 지지하는 그 국민들의 지지하는 그 민심의 본질이 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야비고 그럼 이거는 그냥 합당이고요. 뭐 그러니까 네. 이 안철수 후보가 연대고, 예.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그 민심을 받들려면 자기 그런 그 가치 목표를 내세우고 정치 세력화를 해가지고. 끝까지 가고 길게 보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의 그 새누리당을 보면요, 새누리당을 예. 보면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뭐 입지를 어떻게 하죠? 뭐 제가 그 당에 뭐 네. 15년 만에 지금 이제 네. 손을 잡기 때문에 잘 네.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이게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그 특히 뭐 새누리당 안에 그런 그 무슨 계보라고 하는 것은 네. 네. 그건 뭐 아주 느슨하고 네. 뭐 그렇게 무슨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희들 합당하면서 선언문에도 네.
밝히고 했습니다만은 당내 민주주의를 더 원칙을 관철하고요. 네. 상향식의 그런 정책 비전 또 인물의 역량 이걸 가지고 좋은 정치 서비스를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서 아 정치가 정말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대적인 좋은 과학적인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인재 대표가 아시면 이제 개파가 다 파괴되는 겁니까? 그럼 개파를 다 파괴시킬 뭐 거죠? 친박이다, 뭐 비박이다 이런 거는 그냥 언론에서 쓰는 말이고요. 아. 실제 저는 뭐 그렇게 네. 뭐 그런 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과거에 우리 대표께서요.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제 소망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 안철수 후보는 저도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네. 예. 네. 그분의 경력이나 뭐 언론에 네. 나타난 거 이해에는요. 네.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국민의 열망, 그거는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아. 정말 새로운 정치를 해봐라. 아. 국민들한테 이 희망을 주는 이런 좋은 정치를 해봐라. 그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을 받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모으고 정당을 만들어서 그런 가치를 향해서 나가야지 저쪽하고 단일화한다 뭐 그러면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자기가 획득하고 그냥 쉽게 대통령이 돼보겠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 워딩이 그렇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크게 모여 있다는 것은 안철수 원장이 예. 이제 큰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예. 아,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거기에 국민의 기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혁명적 변화가 예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네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출마를 결심하면서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주변 참모를 전부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로 대부분 이렇게 네. 구성을 하는 걸 보고 아 제가 결국은 뭐 말은 어떻게 하든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 당하고는 뭐 아무 인연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성격이 되게 급하시지 않습니까? 대표님? 누가요? 대표님. 저는 뭐 이 아주 신중합니다. 제가 아, 신중한데 다만 이제 네. 결정하면은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냥 뭐 일단 밀고 나갑니다. 예. 아,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자 입장에서 예. 보면 예. 우리 대표님이 그냥 계속 과거에 저희 신한국당 때 예, 나가셨죠. 그러시죠. 그냥 거기 계속 계셨으면 예. 이미 벌써 대통령이 됐든 벌써 대선 후보가 에이. 됐어도 벌써 됐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그 옛날 이야기를 자꾸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때는 제가 이제 40대 젊은 네. 나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혁명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빨리 예, 이제 새로운 도약을 또 네. 통일을 이렇게 성취하는 강력한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국민의 지지만 믿고 네. 뭐 일종의 그런 그 어려운 결정을 했었죠. 네. 그런데 뭐 하늘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 가셨어도 거기서도 제가 기자 입장에서 보면 한 템포만 더 기다려졌으면 대통령 대선 후보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죠. 아깝게 안 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후보하고 그때 이인재 후보가 다 당연히 후보로 되는 걸로 전 국민이 알고 있었는데 광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 노무현 후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게 됐는데 예. 그때 또 그때 한 번 더 참으셨으면 뭐 저는 이제 네. 이 제 정치적인 가치 네. 노선 이거를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뭐 특히 전직 대통령 또 돌아가신 분 제가 네.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다만 그 대통령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2월에 제가 후보를 네. 이제 되지 못하고 11월 9개월 동안을 제가 있었는데요. 그때 국민의 여론이 대통령이 안 되는 걸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에 단일화 쇼크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정권 잡았는데요. 그래서 선거 한 달 놔두고 단일화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노선, 가치,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정권 잡는 거 알면서 네. 제가 나왔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이인재 네. 후보가 지금 6선이나 되고 불사주 네. 이인재 워딩, 국민에 네.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제가 이제 뭐
지구를 한 바퀴 돌듯이 네. 험난한 이제 정치 역정을 돌고 돌아서 15년 만에 제 정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일자리도 네. 없고 빈부격차는 네. 자꾸 늘어나고요. 불경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정권은 정말 건강한 정권을 꼭 세워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제가 온몸으로 네. 국민의 그런 위대한 선택, 승리를 네.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렇게 네.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 네. 충정을 좀 깊이 네. 헤아려 주시고 CF 나가고 네, 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